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간만에 많은 섹터들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로봇이나 2차전지, 우주항공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화학 쪽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 빈집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제 대한유화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화학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조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의 경기 부양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화학 쪽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대표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LG화학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13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4%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8천억 원대로 분기 대비는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확인했을 때는 사실 석유 쪽만 좋았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래깅 효과가 나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첨단 소재나 생명과학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매출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기업 가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던 첨단 소재 쪽의 매출 둔화와 그리고 부진한 본업 등으로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전기차 수요와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메탈 가격 변동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6개에서 7개 정도의 LG화학 리포트가 나왔는데 모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해당 증권사에서도 하향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70만 원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는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 전장에는 1.5% 정도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44만 5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름세 보이면서 45만 8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화학 쪽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롯데 정밀화학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4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7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문별로 봤을 때는 케미칼 사업의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염소 계열의 에폭시 수지 원료인 EHC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에도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린 소재 사업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는 1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550억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셀룰로스 계열의 식의약용 생산라인 추가 증설에도 4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신사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뚜렷한 시황 반등세에 단기적으로 힘이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3분기를 저점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나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일단 유지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현재는 9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롯데 정밀화학 전장에는 2.7%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6,9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8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